그래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간다부터 만들어 보라고 하겠죠? 누가 다니까 그게. 그래서 너는 간다. 그렇죠. You go. 오케이. 고가 하다시니까 가다니까. 그러면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렇죠.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다를 만들어서 문장에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 너는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그러면 준비 다 끝났네? 그렇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오케이. To school이죠. 어디 어디로 하려면 to를 써야죠. to의 뜻이 어디 어디로니까. 뭐라고요? How do you go? 어디로? To school로.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방법이 궁금하니까 어떻게라는 말로 묻는 말을 시작했고요. 너는 간다. You go. 너는 가니? Do you go? 만들었고요. 학교는 school인데 학교로 하려 그러면 어디 어디로라는 뜻의 to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ow do you go to school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간대요. 그렇죠. I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것들을 보고 끊어읽기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의 덩어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누가다. 그 다음에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버스로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by bus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답해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나오고, I는 you로 바꾸고, do you go를 만들고 있어.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니?를 만들 차례고, 누가다부터 만들죠. 누가 뭐 한다. 그래서 그녀가 쓴다부터 만들겠죠. 그녀가 쓴다가 뭐예요? She. 이게 누가 다죠. She. 지금 서현이가 이게 왜안 되는지 알아요? 이게 왜안 되냐 하면, 네가 그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우리가 뭘 했었냐 하면은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 가지고 여긴 단어고 이 속에 되어 있던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 만들고 있는 거지. 응?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쓴다가 누가 다니까 그녀가 쓴다가 뭐예요? 자, 쓰다라는 하다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게큰 문제죠. write죠. write. 음? 그녀가 쓴다가 그럼 뭐겠어요? 맞아요? She is right입니까? 그러면? 응? 그녀가 쓴다는 she is right입니까? 맞아요? 그러면요? 그녀가 쓴다는 she is right입니까? she right입니까? she right입니까? 1, 2, 3 중에 뭐예요? 몇 번? 오케이, 왜 3번이에요? 오케이, write가 쓰다라는 하다시인데 비동사 쓰면 틀린 문장 되는 거고 그러면 하다시 쓰기로 했으면 이 속에 do가 들어가야 될지 does가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그 다음 순서고 그럼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he나 she나 it이 뭐를 하다 누가다를 만들 때 누가다를 만들 때그 누가라는 말이 he, she, it이나 he, she, it으로 안만 길어봤자 바꿔 쓸수 있으면 더즈가 들어가니까 그녀가 쓴다라는 표현은 she writes겠죠. 그래서 그녀가 쓴다.
She writes.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그럼 문장 완성.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어디다 씁니까?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그녀가 쓴다, she write.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하듯이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여기에다가 뭐, is she write? She is right.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녀의 이름이란 뜻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It, 그것, 그녀의 이름이나 그것이나 같은 역할을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her name이 있어야 할 자리에 her name을 빼고 대신에 그것이란 뜻의 it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It 하나도 안 들려. 오케이. 그녀가 쓴다. 누가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무엇을 쓰는지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요? She writes it.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She writes on the paper 아니고 그녀가 쓴다. 뭘 쓰는데? 그걸 써. 그녀의 이름을 써. 어디다 쓰는데? 이거 언제부터 연습했어요? 응? 지난주 금요일 날 수업 끝났죠? 그렇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연습했어요? 응? 언제부터 연습하셨나요? 자, 기억이 안 나요? 토요일 날 했나요? 응? 일요일 했나요? 월요일 했나요? 오케이. 그녀가 그것을 종이 위에 쓴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뭐 선생님이 뭐 좋은 거 가르쳐 주면 뭐 합니까? 자신이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그래서 it은 그것이란 뜻이고 뭐 대신 왔어요? 뭐 대신 왔어요? 뭐라고? 뭐라고? 야, 마스크 썼는데다가까지 웅얼웅얼거리기까지 하니까 선생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name 대신 왔습니까? her name 대신 왔죠. 그녀의 이름. 이, 암만 길어봤자라니까?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도 할수 있어. her name. 그녀의 이름. 암만 길어봤자, it. on the paper의 뜻은 뭐예요? 뭐라고? 큰 소리로 말안 해요? 그 종이 위에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on the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오케이. where.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던 does,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고, Does she write? 하면 묻는 느낌이 드니까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헤이 혜나, 넌 누구를 사랑하니? 만들 차례인데요. 너는 사랑한다부터 만들라 하겠죠? 헤이 그래서 너는 사랑한다는 뭐예요? 뭐라고? You love. Love가 하다시네요. 그러면 to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뭐라고요?
후가 들어가죠. 히시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다 완성됐네요. 너는 사랑한다. 뭐라고? 너는 사랑한다. 뭐라고? 아, 힘들어 죽겠네, 선생님.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너는 사랑한다. 뭐라고? 안 들려. You love. 와, 선생님 진짜 너무 힘들다.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넌 누구를 사랑하니?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난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My family의 뜻은 뭐고? 나의 가족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오케이, 하다시 속에 있던 두를 꺼내고 두 아이는 유로 바뀌고 Do you love? 하니까 묻는 말 됐죠.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오케이,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 만들 차례고요. 그 구름들이 누가다부터 만드니까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더 클라우드 are moving. 누가 다 move는 움직이다지만 moving은 무슨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움직이는 중인 움직이는 이란 뜻에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ing 붙여서 하다시에 무슨 시? 어떤 움직이는 중인 사람들, 움직이는 중인 구름들, 어떤 구름들, 어떤 사람들, 움직이고 있는,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이는 구름들. 그럼 어떤을 어떻다 할때 쓰는 게 비동사니까 이번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고 뭐다?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고 나머지 규칙도 비동사에 따라서 하면 되겠다. 그 구름들이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moving.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 clouds moving? 문장 완성. 그 구름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선생님, 잘못 들었어. 진짜. 뭐라고? 오케이, 틀렸죠? 오케이, 다시.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더 클라우드 아 무빙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어? Where? 어디 where는 어딘데 내가 한 말에 where라 어디라는 말이 있었나요?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만 만들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 움직이는 중이니만 만들라고 했는데요. 다시 너는 행복하다. 너 행복하니? 오케이,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오케이. 오케이, 뭔일 있어요? 응? 오케이. 좀큰 소리로 하세요. 너무 안 들려서 여러 번 반복하고 선생님 목소리 높이기 힘드니까 어? 오케이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moving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있죠.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를 물어받고 쓸수 있어요. The clouds를
그렇죠. 그것들, 그 구름들, 다시 말해, 그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더 클라우즈가 없고, 더 클라우즈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대신 데이가, 더 클라우즈라는 긴말 대신에 짧은 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뭐라고? 잘안 들려. 데이. 이렇게 말한 거 맞아요? 아니, 방금 네가 했는 말이 이거냐고 묻는 거 그냥. 맞아요? Hello. 맞아요? 오케이. Okay. They are moving. 누가 다잘 만들었고요. 어디로? 남쪽으로. South. They are moving south. 하면 되겠죠. 응? 그들은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가 뭐라고요? They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Day는 뭐 대신 왔고, 안녕. 또 cloud 대신 왔고, south는 남쪽으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south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어? 이라고 묻고 있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는 여기 있다가 일로 갔다가 묻는 말 만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배우고 있어 지금. You are 하던 걸 are you 하고 they are 하던 걸 are they 하고 he is 하던 걸 is he 하면 묻는 말 된다는 거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다음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이거 만들 차례인데요. 누가다부터 만드니까 너는 본다부터 만들라고 하겠죠. 이게 누가 다니까. 그래서 너는 본다가 뭐예요? 뭐라고? You see. 오케이. 누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뭐 한다라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 만들었어. 너는 본다? 뭐라고? You see. 넌 보니? Do you see? 그럼 문장 완성. 너는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랬더니 나는 그 상자 안에서 많은 공을 봅니다. 상자 안에 공이 많이 들어있네요. 준비 다 하고 왔어, 도원이? 준비 다 하고 왔어? 뭐라고? 오케이. 자,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 영어의 순서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앞에 오는 건 누가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I see로 시작하겠지. I see. 이게 누가다야, 누가다. 그 다음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온다라는 걸 선생님이 동영상에 설명했는데 혹시 본적 있나요? 동영상은 다 보고 공부하고 있지, 서연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상자 안에서 많은 공들을 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 I see many balls in the box. 뭐라고요?
해놨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Many balls의 뜻은 뭐고? 많은 공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많은 공들. 그래서 many ball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at do you see in the box라고 물었죠?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없어지고 what이 되겠죠. 그 다음에 see가 보다라는 하나씩이니까 속에 do가 숨어 있고 do you see 하면 묻는 말이 되겠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헤이, 와우, 20분이나 했어. 헤이, 수고했고요. 나머지 문장들도 묻고 답하는 것들, 묻지 않는 말 만들고 묻는 말 만들고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연습하시고요. 안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도 생각하면서 익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음 세트도 미리미리 공부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